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엔트리 캐스터 만들기, 즉 RTK 서버를 내 컴퓨터에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토지리정보원 서버가 많이 불안했어요. 뭐 접속이 됐다가 안 됐다 하고, 접속이 돼도 고정 상태로 되지도 않고, 그래갖고 저희도 많은 손해를 봤는데,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 집 옥상에다가 베이스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으면은, 원래는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고 로버 스테이션이 있으면은 직접 무선 모뎀을 통해서 이렇게 쌓아 주는 게 이제 RTK의 기본이죠. 그래가지고 보정 신호, 위치 오차 신호를 얘한테 계속 보내가지고 얘가 실시간으로 1초에 한 번씩 받아서 보정을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그 거리가 짧고 뭐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인터넷망으로 공유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죠. 이 인터넷망에 우리 공유기에 접속되어 있는 주소는 211.104.119.27.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IP타임, 저 같은 경우 IP타임을 사용을 하는데, IP타임 설치, 설정하는 곳 들어가면 나와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포트 2101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또 포트 2101, 내 컴퓨터는 192.168.0.23, 뭐 이런 주소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요 주소를 요렇게 요 안에 있는 주소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는데, 그 포트 2101 이거를 또 연결을 해줘야 돼요. 설정을. 안 그러면은 이 바깥에 있는 게이 안에까지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 과정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 여기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사용되는 미니하고 옥상에 이제 안테나, 저는 이제 창가에 달았는데 지금은 테스트하느라고. 그 다음에 거기서 USB 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컴퓨터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는 RTK 라이브와 스니프 프로그램이 두개 있는데, RTK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이용합니다. 곧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물을 가지고 베이스 장비를 미니에다가 이런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베이스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AS 발생의 원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보여드리진 않고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베이스 장비용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RTK MyGPS 미니나 RTK 블루라는 좀 저가형 모델이 있어요. 거기다가도 UM980 같은 좋은 칩을 장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서 여기에 RTK 라이브가 이제 작동되고 있었죠. 그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책상 위에 요게 이제 미니, 이게 베이스 장비로 쓰는 겁니다. 요 미니를. 그래서 안테나가 바깥으로 나가 있고, 요거는 MyGPS RTK 블루라는 제품의 UM980이라는 좀 고가의 칩입니다. 이것도 풀프리커시 칩을 집어넣어서 제가 좀 로버로, 요거는 요게 베이스, 요게 로버예요. 둘다 안테나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는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USB 포트를 통해서 컴퓨터에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TK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면은
압축을 이렇게 요게 딱 가장 최근 거예요. 11월 23일에 받았으니까 요거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빈이라는 곳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서 런치를 띄우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쓰는 요게 STR-SVR은 요겁니다. 요거 예. 하나 또 떴죠. 이거 지워버리고 요거고 잠깐 스톱을 시키고요. 입력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게 PC로 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래서 시리얼 포트로 들어와 있고 시리얼 입력은 시리얼로 받고 받은 게 COM14에 115,200 이렇게 나와 있죠. 컴포트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미니 같은 경우에 속성에 들어가면은 장치관리자가 나오고요. 장치관리자 콤 및 LPT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AT 커맨드 사용하는 AT라고 쓰이는 포트가 그 포트예요. 그래서 이 포트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터미널 COM14에 115,200bps로 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GGA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RTCM 신호가 쭉쭉 나오죠. 요거를 아까 제가 설정을 한 거예요. 이런 명령어를 써서 베이스 장비를 설정한 겁니다. 설정을 하지 않은 베이스 장비는 NMEA 0183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위치 정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시리얼로 받아들인 것을 아웃풋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냐? 엔트리 캐스터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캐스터 어드레스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왜 필요 없냐면 내 컴퓨터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죠. 2101 포트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마운트 포인트와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 놓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rtk2go.com 이라는 곳으로 제가 동시에 보냅니다. 양쪽으로. 네. rtk2go.com은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돼서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은 우선은 요 두 군데는 깜빡깜빡하죠. 데이터가 나가고. 그런데 엔트리 캐스터는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이거를 연결을 하려면은 한 가지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이런 작업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포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바깥에서 들어오는 2.1.1.0.4.1.1.9.27을 이제 웹에서 입력을 하잖아요. 포트 2.1.0.1로. 그러면 공유기를 통해서 여기 들어올 때 공유기에서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포트하고 내부의 2.1.0.1 포트와 바깥의 2.1.0.1 포트가 연결이 안 되고 끊어져 있어요. 이거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포트 포워드라고 하는데 이게 IP 타임에서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은 NAT 라우터 설정에 포트 포워딩 설정이라는 것이 끝났네. 공유기에 들어가서 고급 설정, NAT 라우터 관리, 포트 포워드 설정 여기에다가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RTK다. 1918, 요 현재 접속된 IP 주소를 쓰겠다. TCP, 하고 UDP 같이 하고 2101. 요것도 2101. 적용.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 이렇게 해야 연결이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요게 이제 로버 GPS니까
로버 GPS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블루투스 디바이스는 RTK 블루 하시고 엔트립 세팅을 이렇게 211.104.119.27 포트는 2101, 아까 유저 이름 패스워드 다 넣었죠. 이렇게 해서 커넥트. 예. 스톱했다가 이제 커넥트. 아까는 여기 안 들어왔었는데 이제 데이터 나가는 게 들어오고 여기서 숫자가 쭉쭉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곧 RTK 고정 상태가 되고 0.034 제 창가에 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로커스 맵 같은 로커스 GIS나 로커스 맵 같은 프로그램을 연결하면은 여기 0.02 예, 수평 정확도 0.02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엔트리 클라이언트를 제가 가상 위치를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쪽에 보여줍니다. 이거는 제 다른 강좌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요 GPS, 요 GPS가 안테나도 받아가지고 PC를 RTK 라이브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1918.024면 0.2였었죠. 예. 그곳에 포트가 바뀌었네. 그래서 061 통해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내보내, 061 통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 여기로 내부에 있는 2101 포트에 이제 계속 보내고 있고 여기 프로그램 엔트리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저희가 인터넷 망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약간 연결을 해 줍니다. 그게 포트 포워딩을 061에서 해 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로버하고 통신해 갖고 이렇게 고정 상태가 나오죠. 예. 요게 이제 그 엔트리 캐스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엔트리 캐스터가 이렇게 서비스 되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이제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계속 해주면 좋은데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 접속이 안 될 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군에 있는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회원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RTK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조합 산림조합의 옥상에다가 이런 베이스 장비를 놓고 PC 하나 운영을 해서 서비스를 요건 24시간 켜놔야겠죠. 서비스를 하면은 그쪽 하고 관계없이 이 다른 곳에 국토지리정보원 서버가 다운이 되거나 뭐 말거나 관계없이 항상 우리는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시골 같은 경우도 굳이 그런 데 접속하지 않고 내가 드론으로 뭐 농약을 뿌리거나 뭐 트랙터 자동 운전하거나 뭐 이런 용도 앞으로는 시골에서 RTK를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럴 때 그냥 기중국을 하나 세워서 측량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안테나 성능 그 다음에 요 장비의 성능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그런 장비와 그런 차원이 다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는 안테나만 수천만 원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공사비까지 하면 뭐 억대가 넘어가겠죠. 그런 거 하고 안테나 십몇만 원, 이십만 원짜리 그다음에 요 장비 해봐야 뭐 백만 원 언저리 있는 이런 장비 가지고 작동하는 거하고 비교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측량용으로는 제가 이걸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측정, 정밀한 측정을 하는 그런 업무, 산림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또는 연구개발용, 그 다음에 농업 분야, 이런 데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기중국 베이스 스테이션의 중요한 점은, 지금 저는, 제가 이거 설정할 때는
여기에 베이스 스테이션의 위치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베이스 스테이션의 요 안테나 위치죠. 정확한 안테나 위치를 측량을 해서 그 값을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GPS 칩셋에. 그러면은 오차가 이제 전원을 이걸 껐다 다시 켜도 항상 일정하게 그 위치 값이 맞는데 그 안테나의 좌표 값을 입력을 하지 않으면은 껐다 킬 때마다 오차가 좌표 위치 값이 틀려집니다. 1mm씩 왔다 갔다 해요. 그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측정한 그 값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격에서 0점 조정이 안 된 총으로 특등사수가 총을 쏜다고 했을 때 탄착점은 한 군데 모여 있지만은 그게 정확한 원래 위치는 아니라는 거. 예, 그럴 때는 그 부분은 나중에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측량할 때 기지점이라고 하죠. 알고 있는 기지점을 같이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CAD에다가 기지점을 입력을 하고 그 위치로 이거를 틀어져 있는 거를 글로 끌고 가서 강제로 이동시키면은 나머지 값도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절대적인 위치가 아닌 상대 위치 값으로 작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서 뭐 농약을 지을 때 내 귀퉁이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절대값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정밀한 위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면적을 잰다든지 길이를 잰다 측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면적과 정확한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값이 절대적으로 맞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내 컴퓨터에 RTK 서버 만드는 법 그리고 기본적인 과정을 다 보여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요 컴퓨터 대신에 스마트폰 요 자리에 스마트폰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유기도 필요 없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렇게 일로 전달이 되게끔 하는 그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양쪽에 스마트폰 두 개 가지고 베이스 로버를 사용하는 거는, 국내가 아니고 해외, 뭐 필리핀이나 또는 동남아, 뭐 오지. 물론 반드시 인터넷은 돼야 돼요.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에서는 직접 모뎀 통해서 전송하는 방법밖에 없고, 양쪽 다 베이스 오브 있는 곳과 로버 있는 곳이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은 스마트폰과 베이스, 스마트폰과 로버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는 제가 현장에 밖에 나가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